재밌게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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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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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최동호의 스포츠당 그 일본어로 번역을 할때잘안 되는 단어가 있대요. 표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신난다는 겁니다. 신난다. 그야말로 신이 귀신 신자, 예, 귀신이 들어있다. 아니면 신이 신과 접신한다. 뭐 이런 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단어가 없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야말로 신하서 하다 보니까 4강까지 들었는데 그렇죠. 특유의 신. 요즘에 추신수 선수를 보면 정말 가을 축제에다가 귀신 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활약을 보이는데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신바람이 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신바람 나는 스포츠 해설을 해주실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최동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추신수 선수 대단했어요 오늘도, 그죠? 예,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한데 아 이게 전반기 때 부진할 전반기에 부진할 때 네. 타율이 1할에도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가 지금 뭐 한 2할 7푼 넘어섰죠? 오늘 직전까지 2할 7푼 5리였고요. 예. 오늘 홈런 투런 홈런 하나 추가 그리고 2루타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의 활약만 보면은 메이저리그 탑 클래스이거든요. 네네. 요 시동이 좀 더 일찍 걸렸으면 네. 걸렸으면 한 3할 이상에다가 그러니까 3할 때 타율이 뭐 추신수 선수의 이제 그 평균 최근 3, 4년간 보면은인데 조금 좀 일찍 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죠. 뭐 그래도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강정호 선수 보면 정말 너무 예 그런데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아 참 추석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석 전 잘 지냈습니다. 제 고향 이 경기도 평택 네 평택이었죠. 예, 평택시 옛날 주소로 팽성읍에 아~ 가가지고 초등학교 옛날 말로 전 이 국민학교가 국민학교죠 그 우리는 일제 잔재 용어라고 해가지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냥 그게 있어가지고 네. 국민학교라는 말이 더 편하거든요. 이 국민학교 네. 이 동창들 만나가지고 잘 놀다 왔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인데요. 예 초등학교란 말 그 명칭 예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왕 바꿨으면은 어린이 학교 이제 뭐 이렇게 바꾸지 무슨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면 초짜가 맞다고 뭐 이렇게 그렇긴 옛날에 한, 본, 예, 한데 본 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예. 예 무슨 이제 고기 등급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어린이 학교 그랬으면은 훨씬 어감도 부드럽고 예 뭔가 자유로운 느낌도 있을 텐데 꼭 초등학교 이러면서 그냥 관냄새를 부격화된 아 자유로운 느낌은 훨씬 더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나온 데는 그냥 국민학교지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딴지 그러니까 딴지보다도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혼자서. 자 오늘 스포츠당 지난주 스포츠계 동향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 프리하고 막판에 접어들면서 이 관심사는 역시 그 5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 어느 정도 다 이 결판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SK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6위 하나, 7위 기아가 그래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희망 고문. 아, 희망 고문이 들어갔죠. 네. 근데 어제 이제 경기 결과가 SK가 KT 10대 0으로 이겼고요. 아. 하나와 기아도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까지 경기 결과를 보게 되면 5위가 SK이고 6위가 하나, 7위 기아인데 네. SK와 하나, 기아의 승차가 두 경기입니다. 두 경기면 그렇게 멀리 벌어진 건 아니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네. 문제는 SK와 하나가
4경기가 남았고 네. 기아가 6경기가 남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신문 보니까 뭐 경우의 수 해가지고 복잡하게 많이 따지는 않는데 네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가 올라가기 위해서 네. 나머지 4경기 다 이겼을 경우에 네네. 하나가 4연승을 거뒀을 경우에 SK가 2승 2패 이하 그러니까 1승 3패나 2승 2패를 해야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기아가 나머지 나머지 6경기 모두 다 이겼을 경우에 SK가 3승 1패 이하. 그러니까 2승 2패. 뭐 1승 3패 해야지 올라가고. 네. 롯데는 나머지 4경기 다 이겼을 경우에 SK가 1승 3패. 네. 그러니까 전패를 하거나 1승 3패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산술적인 것보다도 경기 감각으로 봐가지고 SK가 지금 확실히 상승세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더 무섭다 이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군요. 예. 네. SK가 최근에 10경기에서 7승 3패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7승 3패인데 좀 나머지 팀들 봤을 때 좀 아쉬운 감도 있어요. 뭐냐면은 한화는 전반기 내내 5위였었죠. 그렇습니다. 후반기 한화가 추락할 때 제일 먼저 시동을 걸면서 5위로 올라선 것이 바로 기아였습니다. 기아였는데 네. 기아가 있었던 5위 자리를 롯데가 뺏으면서 5위 자리를 지키면서 한창 잘 나가다가 네. 마지막에 SK가 5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네. SK 김용희 감독을 보게 되면은 네. 김성근 감독하고는 정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예. 김성근 감독은 지독하게 본인의 원칙, 소신, 고집대로 그리고 하는 만큼 나온다. 네. 선수들의 어떤 그 노력과 눈물을 짜낼 만큼 짜내서 그라운드에 쏟아 보여주되겠다. 뭐 네. 이런 스타일이고 김용희 감독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시스템 야구라고 하죠. 정해진 일종의 그 틀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팀이 아무리 어려워도 SK가 김용희 감독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시즌 개막 전에 SK를 우승 후보로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시즌 내내 6위 7위를 왔다 갔다 했죠. 예. 바닥을 헤매다가 이제 9월 들어서 오히려 살아난 거였었거든요. 예, 그 김용희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그렇습니다만 신사 이미지가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변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번듯한 이미지 예.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역시 감독 스타일도 그렇군요. 그렇죠. 이 성격대로 예.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의 이 상승세가 그대로 SK가 이어지면은 오히려 저는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서 네. 4위하고 붙게 되는 와일드카드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의 상승세면 또 의외의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그 단체 운동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것, 분위기, 사기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분위기를 잡아가고 이 흐름을 잡아갈 때는 키가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을 야구 때 흔히 얘기하죠. 미친 선수 한 명 있어야 된다. 예. 미친 X가. 예, 예. 그 미친 X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정의윤 선수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정의윤 선수도 올해 7월 4일이었죠. 트레이드로 LG에서 SK를 건너간 선수입니다. 그랬군요. 또 그래가지고 탈 LG 효과 또 얘기 나오고 이런 선수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그런 선수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한둘이 아니죠. 예, LG에서 별별 일 없어서 내보냈더니 예. 펄펄 나는. 예? 그 이 정의윤 선수가 박병호 선수하고 LG 입단 동기거든요. 박병호 선수 넥센으로 가고 정의윤 선수는 올해 7월 4일에 SK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아 이거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LG에 있을 때 LG도 꾸준히 기회를 줬어요. 네. 줬는데 LG에서 홈런 한 개도 못 쳤거든요. 근데 7월 4일에 SK로 넘어간 이후에 이 후반기에만 정유윤 선수가 홈런 14개 때려냈습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너무하네요. 그렇죠. 이 14개 중에 9개를 이번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와. 그래서 이 5위로 SK가 올라설 수 있게 된 그 폭풍의 핵 역할을 해낸 거죠. 와, 그럼 뭐 두세 경기마다 하나씩 홈런을 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SK 이적 후에만 타율이 3할 4푼대고요. 으아. 이러면서 SK 타격이 전반적으로 막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제 넥센하고 경기할 때, 네. 넥센이 홈런 군단이잖아요. 예, 예. 뭐,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넥센을 상대로 오히려 홈런 6개 터뜨리면서 한 경기에
넥센을 이기고 네. 그리고 어제 KT전에서도 홈런 3개를 터뜨렸거든요. 이 정유 선수는 두 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이런 예. 상승세이기 때문에 아마 5위인 SK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네. 저는 SK 상승세가 가을 야구에 들어서서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특히 SK 팬으로서는 참 기분 좋은 그런 예측이겠네요. 그리고 예. 기분 좋은 기다림이라고 할까요? 예. 내일은 또 어떤 미친 저기를 할까? 그렇죠. 김용희 감독은 아마 죽었다 살아난 느낌일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정신력의 그런 운동, 그래서 예. 시스템의 운동, 특히 단체 운동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 그 뭡니까 삼성도 꾸준한 투자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그런 믿음 이런 것이 결실을 좀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예. 삼성은 유난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네. 왜 시행착오를 겪었냐 하면은. 제가 보기엔 돈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인정을 안 했죠. 그렇군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감독 하다가 결국에는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돈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포츠 소식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 더 네. 그 NC의 그 2위 확정도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그렇죠. 예. 예. 놀랍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NC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창단됐잖아요. 네. 그리고 퓨처스리그 2군 리그에서 뛰었고 2013년도에 1군 무대에 데뷔를 했죠. 겨우 3년 차네요. 예, 3년 차죠. 이제 3년 차인데 정규 시즌 2위를 확정지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겁니다. 네. 근데 올해 2위라는 얘기인데 지난해 NC가 3위했어요. 예, 네, 2년 맞아요. 차 때. 네, 네. 1년 차 때 데뷔 시즌 때 7위 했었고, 네. 7위 했는데 인정받았죠. 왜냐하면 그때 승률이, 4할 1푼 9리. 그러니까 그 밑에 팀들이 워낙 기아와 예. 하나를 밑에 깔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데뷔 시즌 때부터, 아, 예, NC가 좋아지겠다. 네. 이런 느낌을 줬는데, 그래도 데뷔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삼성과 필적할 만한 팀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 반기 내내 삼성하고 뭐 두 경기 반차에서 세 경기 반, 네 경기 반차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삼성이 그냥 1 초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프로야구판에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예. NC가 대단한 건데 도대체 NC의 힘은 뭘까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려가지고 네.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예. 구단의 투자. 구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해서는 뭐 감독 두고 뭐 명장이다 이런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그냥 하도 많이 이제 그 명장이라는 이 단어도 이 언어 인플레이션에 돼 가지고 젊은 감독인데 뭐 초짜 감독이 우승 한번 해도 명장이라는 이 칭호를 붙여주니 네. 그래서 별로 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든지 궁금해가지고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이 선수 출신들한테 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 선수들이 믿고 따르는 감독이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다 해요. 아, 우리 그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는 진정성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이제 품성이나 어떤 지도력과 관계된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에도. 한 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뭘로 표현하냐면 화수분 야구를 얘기를 하잖아요. 화수분 야구. 예. 두 손에 예. 있을 때에도 그 선수를 쭉 길러냈잖아요. 아, 화수분. 그 수주 변형로의 소설에 나왔었던 화수분. 예. 이거는 예. 퍼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같은. 예, 돈을 써도 계속 돈이 생겨나는 예.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선수들을 길러내면서 네. 선수들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네. NC 보면은 뭐 이재학이나 이태양 또 박민우 같이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팀인데 네. 여기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NC의 마무리 투수로 임창민 선수가 있거든요. 임창민. 예. 예. 그 다른 팀에서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온 선수예요. 예. 근데 올해 지금 30세이브 기록하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야, 30세이브는 이건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예. 그건 보통, 일단, 구위도 좋아야 되지만, 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배짱. 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짱을 길러준 게,
김경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김태군 선수도 지금 NC에서는 주전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네. 김태군 선수 역시 자리 잡지 못하다가 이 김경문 감독이 데리고 와서 기회를 줘서 이 성장시킨 선수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이 손미란 선수. 네. 손미란 올해 40살입니다. 이 40살인데 예. 이 프로야구 선수협회 그 회장 맡고 있을 때 그 파동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 개인적으로 어깨 수술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롯데에서 은퇴를 권유하면서 코치 자리 줄 테니까는 코치를 은퇴해라 네, 네. 라고 했는데 선수 생활 더 하고 싶다고 그 제안을 뿌리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나와서 보니까 더 춥고 더 배고팠죠. 네. 아무도 손미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때 그 소문이 손미난 끝났다. 끝났다. 예. 그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준 게 김경문 감독이었었어요. 참 손민아는 정말 아마야구 시절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했죠. 예, 국가 대표 예. 선수이기도 해서 세계 무대에도 서고 예, 예. 세계에서도 통하는 그런 거였는데 영광은 짧았지만 너무 좀 선수 말년이 좀 불우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좀 손민아의 팬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많았을 텐데. 안타깝죠. 예. 근데 이 손민아 선수가 올해 40살에다가 지금 류현진 선수 수술을 했잖아요. 네. 비슷한 수술입니다. 아하. 어깨를 열었었거든요. 예. 그 수술 겪고 거의 한 뭐 1% 정도의 확률로 부활에 성공한 이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0승을 거뒀어요. 두 자릿수. 그렇군요. 이렇게 길러냈다 이거죠, 김경문 감독. 예, 김경문 감독의 힘이다. 예. 예. 그리고 프론트의 전폭적인 지원. 이건 뭐 기본입니다만. 프론트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진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왜냐하면 창단 당시에 이 프로야구단에 그러니까 기업에서 큰 기업이잖아요. 야구단 운영하려면은. 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야구단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전문성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네. 근데 NC는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사람들 갖춰야 됐어요.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뽑았군요. 예, 그래서 네. NC 소프트가 네. 이 김재킨 사장이 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구단의 대표 뭐 단장도 좀 젊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젊다는 것이 뭐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젊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전문성 있고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구단을 운영하게 됐죠. 대표적으로 뭐 창단하자마자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이 자매결을 맺으면서 메이저리그 지식하고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답게 현장 감각이 뛰어났는데 네. 대표적인 것으로 김경문 감독을 아주 살려준 겁니다. 어떻게 살려줬냐면은 그 다른 구단 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모 기업에서 이사 정도를 하신 분이 은퇴를 앞두고 내려오는 게 야구단 대표거든요. 단장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좀 바뀐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럴 경우에 이 모 기업에서 이사를 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야구단 감독이나 네. 아니면은 뭐 야구단 코치나 다 우습게 압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은 참 잘못된 건데. 그렇죠? 예, 잘못된 건데 우습게 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시콜콜 간섭하죠. 네. 누구 뭐 잘하네 못하네 빼네 뭐 마네 감독 바꿀까 말까. 그거 참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NC는 철저하게 이 프런트와 선수들의 영역을 구분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최대한 서포트를 해줬다. 네. 이게 NC의 강점입니다. 네.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고 전문성 있는 그러한 그런 그 프론트 예. 청탁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프론트의 힘 그리고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김경문 감독의 힘 이런 것으로 지금 2위를 단독 2위를 NC가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자, 한 주간의 스포츠 동향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슈를 여러 개를 또 준비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뭐 쭉 예. 얘기하죠. 하다가 예, 예. 뭐 시간이 모자르면 뭐 다음 주 넘길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예. 손빨래하는 농구 대표팀 이게 뭡니까? 이 참이 농구협회가 참 안타깝게 됐고 제 솔직하게 제가 농구협회는 쭉 오랫동안 출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는데 네네. 아, 참 그 지금 느낌이 참 완전 경로당이 된 느낌입니다. 협회가 그래요? 예, 경로당이 된 느낌인데 이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중국의 후난성 장사라는 곳에서 지금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승팀은 내년에 올림픽에 직행하게 되고 네. 2위에서 3위 팀까지 최종 예선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네. 네, 현재 우리 대표팀이 어제 이 카자흐스탄을 79대 63으로 이기고 3승 2패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F조 3위로 8강에 올라갔는데 내일 이란하고 8강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회가 중반쯤 갔을 때 이런 기사가 썼어요. 대표팀이 손빨래하고 있다. 그거 왜 그러느냐. 협회가 돈이 없어서 신경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농구협회가? 예. 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는데 대표팀이 국제대회 경기에 나가가지고 호텔에 숙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호텔이니까 그 식사비하고 숙박비 안 들어가죠. 네네. 근데 세탁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세탁비는 자기가 팁식으로 줘야 되니 세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막내 선수들이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도 그 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막내가 옷 수거해가지고 빨래하고 이런 시집살이 했었거든요. 그런 일을 다니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국제대회 지금 올림픽 티켓 따내겠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너무 심하군요. 심해져.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 선수단이라고 하죠. 네. 선수단이면은 이 감독, 코치는 이제 코칭 스태프 당연히 있고, 단장이 있죠. 네. 단장의 역할은 관리 책임을 갖고 있으면 행정까지 책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행정이나 의무까지 따로 하게 되는 그 선수단 코치, 그 스태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도 안 갔대요, 협회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한 명도 안 가고, 네. 박한 단장이거든요. 박한이라 하면은 고려대학교 예. 농구부를 오랫동안 이끌었었던. 예. 네. 뭐 유명한 일도 유명한 일화도 많았지만 있지만. 이제는 뭐 나이도 연세도 꽤 드셨을 예, 텐데. 예. 그런데 예. 박한 단장에다 김동관 감독인데, 이분들은 그 스타크비 얼마나 든다고 경기 뛰고 지금 뭐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상대방 전력 분석하고 선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얼마나 이런 것까지 그 선수의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을 뒷받침 서포트하는 이 총체적인 전력으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대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다른 종목 다 마찬가지로. 근데 세탁비가 없으면은 가서 나중에 청구하거나 컴플레인 하거나 하고 일단은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한두 번 지도자 생활한 것도 아니고 박한, 예. 김동강이면 또 학교 선후배사이잖아요. 선후배죠. 예, 그러면은 아, 형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또는, 아, 미안, 이러면서, 예. 일단은, 저, 내 카드로도 일단 극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저 지금. 예. 근데 이게 해내가지고, 이 해결이 안 돼서, 이 고참 선수가 이제 자꾸 컴플레인 해가지고, 네. 나중에 세탁비 지급돼가지고, 이제 대회 도중에,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러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군요. 근데 제가 왜 이 경무당이라는 얘기를 했냐 하면은, 네. 농구협회가 다 지금 그 박한 옛날에 이 정도 연배급 되는 분들이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전부 다 나이 들어서 꼰대질만 하고 옛날을 일 말씀하시 옛날의 영광만 말씀하시는 분은 많은데 실제로 네. 일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스폰서 영입에도 실패했고요. 네. 협회 재정도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저기 그 중국 후난성 장사로 비행기 타러 갈 때 네. 농구 선수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2m가 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 저기 그 이코노미 타고 갔어요. 말도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꼼수가 있었냐면은 이 최준영하고 강상재 이 두 명은 2m가 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회 그 프로필에 네. 2m로 나왔는데 이 협회가 이 티켓팅 할 때 이때 선수들 이 그 신상명세서에는 199cm로 적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협회 규정에 2m 이상은 비즈니스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참 웃기고 자빠지고 있군요. 예? 웃기고 자빠지고 있어요, 진짜. 웃기고 자빠졌죠. 아... 최준용 선수가 2013년에 필리핀에서 똑같은 대회 열렸을 때는 비즈니스석 타고 갔었습니다. 예. 아니면 그동안 키가 줄었을 리도 만무하고. 예. 예. 아니, 저 같으면은 제가 협회장이면은,
아, 이렇게 가정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농구선수고 배구선수도 키 크고, 국기대에 참가를 갈 때, 뭐, 돈 많은 축구협회처럼 전세기는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비즈니스 다 태워주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사기 아닙니까? 사기에다가 또 농구선수인데, 예. 이거 프로필 장난쳐가지고 199를 했다가, 그거 협회 규정에 2m 이상 비즈니스인데, 그거 안, 돈 없다고 안 태우려고, 돈 없는 이유가 왜 없냐 하면은. 왜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제가 경로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사람 없고, 다 이런, 그 옛날 영광만 말씀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니,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벌러 나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예. 우리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좀 지원했다 뭐 해달라. 이 얘기 통하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넥센과는 정반대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실무형이 아니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앉아있는데 별로 영향가는 없는. 예. 예. 그래서 뭐 돈 없는 티가 또 어디서 났냐면은 이게 이 김동강 감독, 이 대표팀 감독을 뽑는 것도 우여곡절 끝에 김동강 감독을 앉혔거든요. 네. 예. 이번 대회 개막하기 한 두 달이 좀 안 돼가지고 허겁지겁 대표팀을 꾸린 겁니다. 예. 꾸려가지고 이제 무슨 뭐 훈련 수당도 깎고 네. 훈련할 때 선수들 그 이너웨어 그러니까 이 속옷 이런 거 이제 몇 장씩 하루에 몇 장씩 주게 이제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다른 대회보다 좀 적게 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전주훈련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겉으로 좋은 얘기할 때 언론에다가는 뭐 내년 그 리우 올림픽 출전권 티켓을 어떻게든 따내겠다. 뭐 몇 위가 목표다. 뭐 이렇게 해놨으니 전주훈련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주훈련 대신에 그 타이완에서 매년 그 존스컵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 존스컵 대회 출전했습니다. 그 국제 대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럴 때면 뭐 이런데 호주나 이 장신에 대비한 이런데 안 가고 이 존스컵 대회 출전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최 측에서 체제비를 대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농구하면은 그렇게 빈한한 이미지가 아닌데. 저는 농구 발전 기금을,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까지, 네. 몇십억 단위로 쌓는 게 충당금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돈을 어디다가 써놨는지는 뭐, 뭘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그, 일할 분들이 없어서 수입이 확 줄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 돼버린 겁니다. 오케이 마리님, 욕도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로 싫으면 욕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젠 니들이 내게 그 존재가 되었다. 욕도 안 나오게 그냥 싫다. KBL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 여기 KBL은 한국 프로농구연맹이고 그렇죠. 요 국가대표는 대한농구협회 KBA가 KBA입니까? 예, 관리합니다. KBL 빌딩이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신사동. 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하에는 보석 사우나 아, 예, 지하에 있죠. 예, 예. 그때, 그, 개장했을 때 최신식이어서 자주 이용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케마리님께서는 추진수와 정의윤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 해주셨어요. 4월을 1할 미만으로 보낸 타자 중에서 역대 1위 반등타율이라고 하네요. 추진수. 예. 그리고 9월 시작할 때만 해도 2할 4푼 5리였는데 지금 2할 8푼을 바라보고 출루율은 리그 단독 5위, 홈런 21개. 홈런 최고로 많이 쳤을 때가 22개였다고 하죠. 예. 그리고 정희윤이 하나 남았죠. 네. 자신의 최다 기록에. 정희윤이 15타수 10안타. SK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맞다. 치우지아님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좀 점검해 주시고 추신수 선수 메이저리그도 전망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와일드카드 점검해 주셨어요. 예. 네. 그리고 추신수와 메이저리그 뭐 이건 뭐 저기 다음에 얘기를 예. 추신수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KBL이 아닌 KBA의 이런 참 딱한 이야기를, 예. 근데 그 와일드카드, 네. 올해 와일드카드가 없었으면, 네. 그니까 제가, 이어서 이제 프로야구 700만 돌파, 네. 만 명, 이거 얘기를 하고 올해 이제 그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와일드카드 없었으면은, 관중 대폭 감소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와일드카드를 5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까지 지난해까지는 4위 팀끼리 이제 포스트 시즌 하고서 5위한테 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렇죠. 지금 4강하고 네. 4강하고
5위팀서부터 너무 전력차가 나요. 아. 그래서 이미 한 9월 초서부터 이미 그 포스트 시즌 네 팀이 가려진 거죠, 사실은. 가려진 건데. 네. 그렇게 와일드카드 없었으면, 네. 우린 뭐, 재미있겠습니까? 네. 이미 네 팀 다 가려졌는데, 5위 얘기 가지고 한 달 내내 지금 끌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죠. 네. 그 네. 롯데, 하나, 기아, 뭐 SK, 팬들은. 네. 그래서 네. 이제 야구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와일드카드 없었으면은, 이 관중에도 아마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프로야구 사상 두 번째로 관중이 700만 명이 돌파됐다고요? 네. 네. 그 2012년에 사상 최초로 네. 716만 명, 오. 700만 명 시대를 열었죠. 네. 근데 올해 어제까지 71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에 프로야구 최다 관중 신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과연, 그러니까 뭐 800만 얘기 나왔었고요. 이 네. 시즌 개막하기 전에. 아하. 그래서 이제 기대를 걸고 잘 가다가 한번 주저앉았죠. 이 5월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6월 달에 전년 대비해서 35%가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메르스가 잠잠해지니까 7, 8월 돼가지고 곧바로 이제 관중수를 회복한 겁니다. 네. 전년 대비 한 13%가 증가하면서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 명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관중이 늘어나느냐. 네. 프로야구 재미있죠. 인기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올해 팀당 경기 수가 늘어났잖아요. 144경기로. 아, 그렇군요. 10개 구단 체제가 되니까. 네. 거기다가 뭐 김성균 감독 마리화나 초반에 돌풍 이끌었죠. 그리고 박병호 선수 2년 연속 홈런, 뭐 유희관 선수 뭐 20승 투수 나타나냐, 탄생하냐, 마느냐. 관심거리가 쭉 이어지면서 막판까지도 지금 5위 싸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중몰이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흥행카드가 뭔가 재밌는 일이 자꾸 벌어져야 돼요. 경기 예. 경기로도 그렇고 경기 외적인 것도 예. 예,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예. 제가 보기에 700만 명이 아니라 이제 뭐 꿈 같은 얘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천만 명 시대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와,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10년 안에는 네. 천만 명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700만 명 돌파했던 가장 중요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여성 팬이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네. 여성 팬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팬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야구장 분위기가 부드럽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거칠가 경기 잘 안 되면 컵라면 던지고 예, 뭐 예. 예. 저 생수병에다가 소주 들고 들어가 그걸 마시면서 고래고래 소리 안 지르고 예. 뭐 그런 겁니까? 예. 가서 보면은 야구는 몰라도 재밌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 팬이 왜 중요하냐면 남자는 남자가 보러 갈 때 제가 병영님한테 전해가지고 오늘 저기 잠실 갑시다. 네. 그러니까 나 혼자 가겠다는 사람하고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여성 팬이 가게 되면은 이제 주말에는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엄마가 가게 되면. 네. 아빠도 안 보던 사람인데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성팬은 여성팬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다르군요. 예. 네. 엄마가 가게 되면 온 가족이 출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원래 그냥 뭐 남자 다니는 것은 혼자 다니는 건데. 친구들끼리 가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여성팬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예. 그렇군요. 그래서. 새끼를 친다는 거구나. 새끼 쳐서 이제 관중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어느 정도 변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저기 그 미팅해가지고 좀 친해지면. 네. 야구장에 가자. 예. 이거 해가지고 이 작업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 저는. 예. 막 애원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계속 그거 야구장 가자고 꼬시다가. 네. 이 오빠 왜 그래 하고 이제 헤어진 애들 있었고. 그랬는데 이 오빠 이 가기 싫다는데 자꾸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니까. 예. 근데 그 당시 느낌은 아, 이 오빠 뭐야 상남자야 뭐야 맨 야구장에 가자고 그래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먼저 만나가지고 야구장 가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신기하네요. 네네. 예, 여자들이 먼저. 네네. 근데 이게 이제 700만 명 시대의 배경인데 이 인기 구단 네. 또 관심 가는 경기는 이 관중들을 이 경기장에다 수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이 챔피언스 필드 광주에 개장했죠. 네. 내년에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개장합니다. 아,
근데 전에 쓰던 대구 구장이 1만 명 규모였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2만 4천 석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 거기도 그리고, 예, 거기에 낙후된 구장을 예. 좁고 낙후된 구장이 새로 탈바꿈했다는 예. 거. 예. 그리고 예. 이 목동 구장을 대체하는 스카이돔이 내년에 또 개장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장 개선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규모의 관중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쾌적한 환경을 그리고 뭐 이벤트 존, 네. 바베큐 구워 먹고 할 수 있게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네. 한 10년 이내에 천만 명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천만 명 시대. 야, 제가 고등학교 처음으로 제가 그 야구라는 걸 봤을 때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소풍 갔다 오면서 예. 제 친구 따라서 동대문 운동장. 그때 서울고와 무슨 고등학교의 그런 야구 경기였는데 신기했던 것은 당시 교복 시대 동지올기 교복 검은 예. 교복을 안에 속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 검은 교복 상의를 그 벗어 제끼면서 야야야야 하면서 아, 아, 예. 그쵸. 그런 응원을 처음 봤었어요. 아 저는 저기 중학교 2학년 때 네. 여름 방학 때 저는 이제 그 평택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서울에서 출퇴근하셨거든요. 네. 여름 방학 때 이 서울 구경시켜 준다고 이제 놀러 오라 그랬어요. 네. 친구들 세 명이나 올라갔는데 너희들 뭐 하고 싶니? 해가지고 야구 보고 싶다고 하니까 동대문 운동장에 데려가셨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표를 사고 있는데 어떤 버스가 쭉 왔어요. 네, 버스가 왔는데 버스 문이 딱 열리는데 네. 흰색 유니폼에 빨간 보드에다가 빨간 스타킹. 우와. 신일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예. 근데 예. 그때 느낌이 야, 그 흰색 유니폼에 빨간색 모자, 빨간 스토킹 그 신은 그 선수들이 너무나 문화적인 충격이었었죠. 그랬군요. 아, 그래서 서울 애들은 이렇구나. 무슨 그야말로 그 레드삭스네요. 예. 서울 애들은 이렇구나 하는데 더 놀란 게 그 그 예. 형들이 내려오니까 이 여고생인데 예. 이 교복에 허리띠 졸라매는 교복 네네네. 입은 또 누나들이 예. 막 달려가가지고 꽃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특정 학교에 예. 그런 적이었군요. 아 그래서 서울은 야 서울 애들이 이러네 막 이러잖아. 그건 처음 느꼈죠. 예. 오늘 준비해 주신 것 중에 전 이거 좀 이거 빨리 예. 했으면 좋겠네. 그 네팔 에베레스트 등반 아, 예, 자격 예, 예. 강화 검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아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하면은 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신성한 느낌도 들고 그렇긴 한데 예. 몇 년 전부터는 5월 달만 되면은 5월 달 되기 전에 몸살을 예. 앓는 몸살을 앓는 예. 예. 그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미지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신성한 느낌, 어떤 신이 허락해야지만 올라가고 네. 그 만전설 이런 예. 느낌인데 이 성수기 때. 네. 그 등반하는 사진을 보니까 우리 주말에 북한산 올라갈 때 줄 서서 쭉 올라갔잖아요. 네네. 똑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예, 성수기 예. 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 문제가 에베레스트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하긴 처음으로 등반했었던 텐진 노르가이와 짝을 이뤄서 올랐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 힐러리, 예. 이분이 그 평생 동안 가슴 치면서 후회했던 게 그때 쓰레기 수거에서 내려왔던 전통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예.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질 못했다. 그래서 예. 평생 동안 그 히말라야의 그런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 네팔 당국에서 발표한 거로는 그 힐러리 경이 1953년에 최초로 등반한 이후로 지금까지 네. 쌓여온 쓰레기만 한 50톤은 될 거다. 이야, 그러니까 네. 드디어 이 진짜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가 뭐 영화나 그림으로 보는 그 눈 쌓인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눈 네. 속에 쓰레기돔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어떤 쓰레기냐? 뭐 산악인들도 이해는 가죠. 주로 이제 뭐 그 로프나 네. 뭐 이 캠핑 용구들, 네네네. 텐트 이런 거 참 그 목숨을 걸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 갖고 회수하기 힘들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다 내려오는 거. 그리고 배설물, 아 화장실이 그렇군요. 없으니까 네네. 그냥 눈 파고서 용변 처리하고 그냥 눈으로 덮는데요. 네, 그건 야 근데 만년설이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네.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한 50년대 이후로 6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에 가면서 쌓여 있는 거죠. 아, 네. 그래가지고
이 네팔 당국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 에베레스산 입산료잖아요. 비싸죠. 예. 예. 근데 평균적으로 그 입산 허가 받고 그리고 등반하고 셀파 그 고용하고 하는데 1인당 평균 한 2만 5천 불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야, 한 3천만 원 가까이 드네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네팔 정부로서는 에베레스산 등정이 굉장히 이제 관광 수입원인데 네. 이거를 지금 에베레스산 등반을 제한하는 거를 검토할 정도로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면은 어떻게요? 지금 뭐 장애인이나 초보 등반가 그리고 고령자 네. 등에 대한 에베레스트산 등반 제한 검토로 지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이 18세 이하 청소년 또 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입산을 금지하고요. 해발 6,500m 이상 산에 오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네. 입산 허가증을 내주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내놔서 격렬하게 지금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네팔은 금년에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주로 이 네팔에 들어가서 에베레스트산 뭐 입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곧바로 이 정상의 등정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베이스 캠프를 해발 한 5,300m 지점에다 베이스 캠프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 타운이겠죠. 준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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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서 한 보름 정도 머물면서 이제 고산 지대에 적응 네. 하고 있다가 보름 후 정도에 이제 정상에 도전하게 되는 건데 이 성수기 때 이 베이스 캠프에만 1,0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네요. 예. 예. 그러면서 이 그 등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번외포 뽑아가지고 대기하고 있고요. 513번 손님, 513번 손님, 아, 안 계십니까? 514번 손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전문 산악인들만 네. 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고서 정상에 도전하러 가는 건데 네.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 산악인이 도와주면서 예. 그냥 거의 뭐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아마추어들도 네, 네. 많이 도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마치 우리 그 지구에 몇 개 안 남은 아주 신성한 그 전혀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신의 세계처럼 여겨졌던 이 에베레스트 산에도 환경 문제 때문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네. 법이 하나 생겼대요. 뭐요? 뭐냐면은 올라갈 때 내려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를 1인당 8kg 정도를 수거해가도 내려오도록 하는. 멋지네요. 근데 네. 별 무효과라고 합니다. 잘 말 안 되는데요? 예. 그럼 돈 더 내라 그래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기 목숨 걸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 위험한 어떤 그 지경도 있는데, 그 왜 안 갖고 내려왔냐라고 다 일일이 따지기도 좀 뭐하지 않을까요? 오다가, 오히려 내려오다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말로리경 같은 경우도 과연 성공하고서 내려오다 죽었는지 아니면 올라가다 죽었는지 이것도 논란 있을 만큼이요. 자, 짧은 시간 남았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배상문 선수? 요거 예. 재밌게 읽었던 기사. 아, 그래 그거. 예, 예.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장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요. 이게 네. 스포츠 통화 기사입니다. 네네. 이경호 기자가 쓴 기사인데 이 투수 생명 단축하는 혹사의 함정. 네. 라고 이게 이 직접적으로 김성균 감독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투수 혹사가 주는 위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면서 이 김시진 감독 있죠. 김시진 감독 그리고 선동열 감독의 인터뷰를 실어서 아주 생생하게 생생하게 기사를 쓴 것이 제 좀 눈에 띄었거든요. 투수 출신이죠. 둘 다. 예. 네. 그래서 이 기사 중간에 나오는 김시진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절이 그랬습니다. 에이스라면 어제 선발로 나와서 8이닝 던졌어도 오늘 7회 이기고 있으면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것이 에이스였습니다. 오늘 3이닝 던지고 이틀 쉬고 또 선발 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예, 팔꿈치나 어깨가 아프면 이 살에 불이 난 것처럼 화끈거리는 이름 모를 연고를 잔뜩 바르고 던졌습니다. 그럼 그 뜨거운 것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던진 결과 김시진 감독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사실은 이 의사들이 김시진 감독한테 장애 등급 신청해라. 아이고.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김시진 감독 프로 선수 출신이고 나름의 이름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복지 혜택 장애 등급 받는 거 이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군요. 선동열 감독의 인터뷰 내용 보면은 이 선발로 나올 때는 내가 끝까지 던진다 생각하는 네. 게 당연했다. 네. 완투를 못하면 오히려 동료들한테 미안했다. 네. 그 투수 출신 중에 배팅볼 잘 던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투수 출신이니까 이 배팅공을 더 잘 던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 그만큼 이 많이 던진 선수들이 팔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팔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팅볼을 오히려 투수 출신들이 더 못 던진다. 코치나 감독이 되었을 때 말이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투수 혹사. 네. 우리 과거에는 혹사라는 말도 없었죠. 이게 다 투혼이었었었고. 그렇군요. 이게 이런 거였었었는데, 이런 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반면교사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아주 이 생생한 인터뷰가 있었던 점이 눈에 띄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자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경호 기자입니다. 기사 제목은? 이경호 기자의? 예. 예. 투수 생명 단축하는 혹사의 함정. 투수 생명 단축 그리고 이경호 기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최동훈 스포츠당 오늘도 이러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준비한 게 많이 남았습니다. 뭐 예. 아,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예, 다음 이 시간을 또 기다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동훈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